가끔 막 이렇게 강사들이 그리는 거 보면 와 되게 멋있다 잘 그린다 이런 생각 하잖아. 가끔 강사들도 그리다 보면 내가 뭐 그리고 있지 잘 모를 때 있다. 근데 그냥 그리는 거야. 뭐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스스로, 그치? 나도 솔직히 이상할 때 있어. 내가 뭐 그리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린다. 자, 라인 자르려면 가발 들어놓는 게 유리해요? 내려놓는 게 유리해요? 그런 거 유리하죠. 자, 양쪽 동시에 자를까? 한 면 자를까? 한 면 자를게. 사이드를 나누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실제 커트할 때는. 자, 어차피 핀셋 안 쓸 거니까. 자, 스퀘어 라인. 자,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이야. 자, 길이를 자르면 앞으로 뺐을 때 짧아질까 안 짧아질까? 근데 이 허쉬 컷 자체가 앞으로 빼는 스타일이야? 앞으로 안 빼는 스타일이야? 안 빼지. 그럼 뒤에 길이가 중요하지. 뒤에서 시작하는 게 맞고. 자, 라인이 선명해야 돼? 라인이 블렌딩 돼야 돼? 블렌딩 돼야지. 그러면 스퀘어로 잘라주는데 잡은 상태에서 나는 한 여기 요 정도 길이면 적합하다고 보거든? 여기 토니바퀴 쪽? 자르는데 라인, 엘리베이션 지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게 엘리베이션 들어간 거지. 엘리베이션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손만 뒤집어서 이렇게 잘라준다. 이렇게 자르면 떨어졌을 때 커팅 앵글 블렌딩 될까? 블렌딩 안 될까? 블렌딩 되지. 포인팅을 조금만 해줘 상관없겠지. 가벼운 머리들은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자, 여기서 다음 섹션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션 안 들어간 상태에서 뒤집어서 자 잘라주고. 자, 사이드 어차피 라운드 들어갈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사이드까지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자르는 커트가 CA나 CBA가 이렇게 자르거든 사스에서 보면. 근데 사이드까지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자르더라도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없어요. 문제 없죠. 왜? 사이드만 따로 라운드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사이드까지 일단 다 갖고 와서 자 여기서 라인 자른다. 다 살롱 커트니까 이지하게 가는 거야. 자 잡고 자 이제 라운드만 넣어주면 돼. 자 라운드 넣어줄 때 자 어디겠어? 라운드 여기잖아. 지금 보는 부분 요 부분이잖아. 자 라운드 넣어줄 거고 여기서도 자 라운드 들어갈 거니까 섹션 각도 라운드로 잡고 잘라주는데 자 라운드로 갖고 잘라주는데 자 라운드로 갖고 잘라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라운드로 갖고 잘라줄 때 여기도 라인감이 짙은 게 좋아 아니면 라인감이 소프트한 게 좋아? 그러면 그냥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냥 뒤집어서 앞에 좀 짧아질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 실제로 매장에서도 이렇게 잘라 그냥. 왜? 어차피 여기는 라인이 그렇게 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그냥 여기서 쭉 잡아준 상태에서 뒤집어서 스퀘어 라운드지. 잘라주고 마지막 잡은 상태에서. 오, 너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지 갑자기? 응? 컨디션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자르면 스퀘어 라운드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일단 여기 코너 부분 이거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왜? 나중에 커트 다 끝나고 잘라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자 반대편 라인 자를 거고 여기서는 바디 포지션만 정확하게 봐. 자 바디 포지션은 늘 중요해 안 중요해? 그리고 네이프 첫 번째 스택. 오 여기 근데 대답 왜 이렇게 잘해? 뭐야 그렇게 하지 마. 대답하지 마. 대답 잘하면 혼낼 수가 없잖아. 아, 약간 왜 대답 안 해하고 혼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럼 강사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 대답하지 마. 알았지? 네. 아니 혼내야 되는데. 자 정확하게 바디 포지션 잡고. 자 이거는 아이레벨 맞출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대신에 뒤집는 것만 잘해주면 돼. 뒤에서 자 정확하게 잡고 자 갖고 와서
자, 디렉션 주지 말고 자, 손만 뒤집어서 커트 잡고 손만 뒤집어서 커트 엘리베이션 들어가면 이렇게 잘리겠지? 근데 이거 아니다. 딱 붙여야 된다. 자, 사이드 연결해서 어떻게 자르라 그랬어? 사이드 다 갖고 와서 어차피 사이드 라운드로 따로 자르면 되니까 자, 여기서 그냥 다 자르라고 했어. 잡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것도 몰라 니네? 그치? 대답하지 말라니까. 대답하지 마. 자, 뒤에 와서 다 스퀘어로 커트.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면 여기지. 와서 사이드 나누고 저 사이드 나눈 상태에서 라운드 잡아서 왜 어깨 위에서 잘라도 왜 된다 그랬어? 선명한 라인이 아니라 소프트한 라인이니까 뒤집어서 커트 갖고 와서 저 라인 커트 그러면 밸런스 체크만 해보면 되는데 이게 왜 스퀘어로 잘려야 되는지 알려줄게.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자 스퀘어니까 여기서 내가 머리를 잘랐을 때 스퀘어로 이렇게 머리를 잘랐다면 자 여기가 지금 길고 여기가 짧잖아. 그럼 만일 여기 컬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첫 번째처럼 하지. 짧은 데서 긴데 이렇게 밀겠지. 그럼 허쉬컷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볼륨 들어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잖아. 그치? 근데 만일 여기를 라운드 처리해서 너무 많이 라운드를 넣어버리면 머리가 안으로 이렇게 말리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그래서 뒤에를 여기 코너를 반드시 스퀘어 처리해야 되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퀘어로 잘라주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뭐야? 레이어. 레이어 잘라야지. 자, 레이어 자를 때는 고객 포지션 내려가 안 내려가? 네. 내려가. 왜 내려가? 들어야 되니까. 맞아. 근데 플랫 레이어니까 너무 많이 내려가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골든 포인트부터 들어간다 그랬지? 네. 자, 들어갔을 때 골든 포인트 여기지. 저 플랫 레이어 여기지. 여기서 끊는다. 여기서 끊는 거야. 끊어서 가이드 섹션 잡고 그대로 올라와서 자 아까 허쉬컷 봤을 때 레이어 디스커넥션이었어 커넥션이었어. 라인이랑 연결돼 아니면 중간에서 떨어져. 자 라인에서 연결하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끝에서 이렇게 연결해.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질감 생기겠지. 어때? 위치 맞아? 아니잖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이드 보면서 정확하게 접고 디스커넥션으로 커트. 잘라보고 결정해. 이렇게. 자, 지금 떨어지면 나는 적합하다고 봐. 왜냐면 지금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층이 많이 낮을 거거든. 그럼 이거 말리고 C컬 넣고 뿌리 좀 잡으면 이거보다 많이 점핑 돼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봐. 디스커넥션으로 가이드 잡는 거야. 그럼 디스커넥션으로 가이드 잡았으면 이 다음부터는 편해 생각보다. 자 다이애거널 섹션 썼지. 자 골든 포인트에서 다이애거널로 이렇게 간다. 골든 포인트에서 다이애거널로 이렇게 와. 자 AC랑 섹션 똑같아 틀려 이거 지금? 틀리지? 이거는 AB 섹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 테크닉은 AC인데 섹션은 AB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 똑같이 잡아서 자 뒤쪽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 자 레이어니까 들어야 돼 낮춰야 돼? 들어야지. 그럼 가이드 여기 있거든. 이 가이드 보고 여기서 스퀘어로 잘랐다면 내가 이렇게 스퀘어로 잘랐다면 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트라이앵글로 떨어지겠지. 이렇게 자르면 돼. 그리고 다시 가이드 잡고 자 밑에 또 가이드 잡아서
저 플랫 레이어니까 두상 정수리 높이보다 낮아지면 돼, 안 돼? 안 돼. 두상 정수리 정도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와서 완벽히 뒤에서 봤을 때 스퀘어로 떨어질 수 있게끔 커트 이렇게. 그럼 떨어지면서 얘도 어떻게 돼? 트라이앵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이게 왜 트라이앵글로 떨어져야 되냐면 귀에 이렇게 꼽잖아? 귀에 꼽았을 때 트라이앵글이 가장 안정적으로 받쳐져. 그럼 마지막 섹션 여기 앞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백에서 봤을 때 마지막 섹션 앞에 부분도 다이애거널 연결해서 자 여기 전체 다 갖고 여기선 섹션만 봐 엘리베이션이랑 바디 포지션은 반대에서 보여줄게 자 다 오버 디렉션에서 자 어디까지 정수리 높이까지 들어주고 커트 자 마지막 위에 있는 부분도 여기 있는 부분도 자 다 저 섹션 잡고 자 여기서 뒤쪽으로 다 오버 디렉션 이거 반대편에서 제대로 다 보여줄거야 섹션만 봐 여기서 갖고 자 여기서 잡고 스퀘어로 커트 하면 떨어졌을 때 다 어떻게 되겠어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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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정확하게 바디 포지션이랑 섹션이랑 봐 자 가이드 잡혀 있으니까 알고 있지 뭐 알고 있어 섹션 알고 있지 섹션 다이애거널 타주고 타준 상태에서 자 뒤쪽으로 이렇게 갖고 온 오버 디렉션 무슨 오버 디렉션이라고 해 리버스 오버 디렉션 잡은 상태에서 쭉 보고 가이드 보고 두상보다 떨어지지 않는 높이에서 스퀘어로 커트 잡고 스퀘어로 커트 다시 섹션 연결하고 자 가이드 정확하게 잘랐던 양 정도 갖고 오고 자 둘 다 갖고 왔으면 뒤쪽으로 리버스 오버 디렉션 해서 쭉 갖고 와서 두상 위쪽에서 커트 이거 뭐랑 섹션 지금 똑같아 우리 사선 커트 자른 것 중에 AP랑 똑같아 맞아 자 다시 잡고 어디까지 들어야 된다고? 정수리 이거보다 낮으면 그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고 있지? 그리고 마지막 섹션 여기도 아마 자를 거 없으니까 다 오버 디렉션 해서 자 여기서 가져와서 스퀘어로 커트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그냥 위에 이제 다 갖고 와서 가운데 쪽 당겨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맞는 거야 지금 좌우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가이드 잡고 잘랐으니까 가이드 보고 잘랐으면 정확하겠지 그럼 이게 왜 허시커 느낌처럼 되냐면 여기에서 자 이 고객이 귀 뒤에 꼽고 뭐 사이드를 내리고 떨어뜨릴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볼륨감 있게 하나 자 볼륨감 있게 둘 볼륨감 있게 셋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뒤에서 드라이를 하면 자, 그 다음에 뭐 잘라야 돼? 12A 잘라야지. 12A 잘라주고, 어차피 12A 자를 거니까 앞쪽에 사야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 잡고, 자, 아까 섹션 몇 개 정도 잘라본다 그랬어? 두 개 잘라보면 돼. 두 개 이상 자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블로드라이 하고 베이스 커트 끝났으면 바로 블로드라이 하고 어떻게 하면 돼? 블로드라이 하고 스타일 만져보고 좀 더 잘라도 되나 하면 더 자르고 말 건 말고 자 여기서 가이드 되는 건 여기 구렛나루 잡고 자 구렛나루 가이드 길이 보고 자 여기도 두상보다 들어야 돼 낮아야 돼? 들어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 두상보다 낮지만 정수리보다 너무 다운되진 않게. 잡고 섹션 각도 그대로 각도 잡고 커트. 자 떨어뜨려. 그럼 떨어뜨렸을 때 앞에 이렇게 레이어 라인 나와. 이렇게. 한 섹션만 더 잘라본다. 잡고
자, 잡았을 때 다시 앞쪽으로 쭉 머리 가져와서 정수리보다는 높진 않게 잡고 자 커트 정수리보다 높지 않게 커트하면 두 섹션이면 충분할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자 반대편 동일하게 잡아서 자 한 번에 잡을게 한 번에 자를 수 있으니까 잡고 자 정수리보다 자 들지 않는 선에서 자 커트 커트 자 커트 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팁만 알려주면 자 여기 프린지 존이라고 해서 박스 하나 있거든 앞머리 박스 이렇게 앞머리 박스 존 이것만 잡아서 엘리베이션 좀 많이 주고 밑에 보면 가이드 있거든? 가이드 보고 잘라주면 돼. 왜 이것만 엘리베이션 많이 줘서 자를까? 여기가 층이 잘 안 생기는 구간이니까 떨어지면 되게 재밌게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럼 되게 재밌게도 라운드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앞머리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라운드 돼 그래서 넘어가 알아서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볼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커트 끝 모량이 줄어야 전체적으로 끝이 얄쌍하게 줄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안쪽부터 50%에서 하나 둘 셋 잡고 한번 질감 내보고 30% 끝에서 한 번 더 해보고 마지막 끝에서 더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얄쌍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정감이 있지 윗부분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자 그럼 라인 쪽 여긴 다 라인이잖아 떨어졌을 때 여기도 라인이지 자 끝에 가벼워졌어 반대랑 보면은 무게감 차이 날 거야 그럼 여기에서 틴닝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 모발 또 잡고 얘를 또 가볍게 만들고 싶은 거면 안쪽에서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걷어주고 30% 쪽에서 한번 그리고 20% 쪽에서 한번 해서 전체 가벼운 느낌 체크해봐 이렇게 그거 보면서 해야 돼 꼭 중요한 거는 내가 바랬던 느낌 정도가 어느 정도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틴닝이 어려울 때는 커트 섹션 썼던 거랑 똑같이 쓰면 돼 그럼 여기에서 사이드에서도 라운드로 잘랐지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 가위가 이렇게 호리존탈로 들어가야 돼 라운드로 들어가야 돼 라운드로 들어갔으니까 라운드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걷어주고 30% 쪽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한번 걷어주고 끝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가벼운 느낌들 생기겠지. 이게 기본 틴닝이야. 자, 그럼 뒤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끝에가 여기가 얄쌍해지긴 했지만, 여기가 지금 보면은, 모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 무겁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귀에 꼽았을 때, 얘네 이 뒷머리를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게, 측면에서 보면 가장 볼륨이 많이 살아보이는 느낌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만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안으로 끝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안으로 말려 들어가잖아? 그럼 측면에서 보면 볼륨이 살아 안 살아? 안 살지. 끝에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돼?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틴닝할 때 이제 하나 알았어. 뭐? 바깥쪽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날이 이렇게 있으면 자, 모발 이렇게 잡고 내가 틴닝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질감이 되고 끝은 이렇게 휜다 라고 얘기했지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잡았을 때 자, 50% 쪽에서 하나 끝으로 와서 여기도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줄여서 줄였어. 그럼 보면 알아. 이쪽에 질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쪽이 훨씬 많이 들어갔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가벼워지니까 끝은 이렇게 휘는 거야. 가벼운 데서 무거운 데를 미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똑같이 버티컬로 잡아서 튕긴 작업 들어갔던 데 말고 작업 안 들어간 부분 잡아주고 잡아준 상태에서 저 끝에서 하나, 둘, 셋 작업하고 다시 끝에서 하나, 둘, 셋 작업하고 맨 마지막 끝부분에서 하나, 둘, 요 정도. 작업하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꺾이겠지? 저 마지막 여기, 요 부분 잡아서 저 쭉 밀어보고 자, 하나, 둘, 셋. 한번 걷어주고, 하나, 둘, 셋. 자, 다시 걷어주고, 하나, 둘, 셋. 끝으로 점점. 같은 위치에 중복 안 돼. 떨어뜨리면, 자, 반대쪽이랑 차이는 이제 난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때? 확실히 좀 더 제거됐지, 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면, 훨씬 자연스러워. 왜? 끝에가 어떻게 됐으니까? 얄쌍해졌으니까. 연결, 디스커넥션이지만, 커넥션 같은 연결성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움직임도 더 잘 생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 쪽 들어갈 건데, 자, 쉐입인지 알겠지? 여기서 컷시컷 자체가 뭐야? 그냥 여기서 톱에서 떨어지는 머리는 이렇게 빼서 여기다 그냥 빼놓는 거고, 이렇게. 여기 사이드는 이렇게 꼽아주는 거고. 이게 허시컷이잖아, 이런 느낌이. 그럼 이미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지. 그럼 여기서 얘네 어떻게 들어갔어? CBA 들어갔던 대로 들어갔지. 그러면 얘네 예를 들어 질감하고 싶으면 똑같이 CBA 질감했던 섹션 정도 느낌 잡고 자, 날이 위로 올라가야 돼, 밑으로 들어가야 돼? 위로. 밑으로 들어가면 기장 잘린다 그랬어? 위로 들어가서 똑같이 50% 부분에서 하나, 둘, 셋, 자, 정확하게. 여기서 또 틴닝 잘 못 쓴 애들이 약간 가이즈를 이렇게 애매하게 반만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끝으로 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면 정면에서 보면 이제 질감, 웨이트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자, 잡고 하나, 둘, 셋. 자, 잡고 끝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으면 앞에서 보면 많이 샤프해지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앞머리 잘랐던 이 부분 있잖아. 자, 앞머리 어디 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 뒤쪽으로 넘어갈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엘리베이션 똑같이 줘서 튜닝 작업 들어가는데 자, 호리존탈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라운드로 들어가야 될까? 라운드로. 그래서 각도 좀 들어주고 자, 각도 좀 들어준 상태에서 자, 라운드로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잡고 각도 좀 들어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실제로는 좀 낮게 잡겠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질감 처리됐을 때 이렇게 라운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주면 이게 넘어가는 느낌이 이런 식으로 잡아보면 질감이 됐기 때문에 더 잘 넘어가 이렇게 이게 질감 처리야 모발의 공간과 흐름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 되지, 여기는. 반대쪽 앞머리 보면은 똑같은 테크닉으로 잘랐잖아? 지금 보면은 떨어졌을 때 여기는 엄청 무겁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전체적인 웨이트가 훨씬 무거운 게 느껴지지. 내 눈높이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이 고객이 이거 허시컷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뜨릴 거고 귀 뒤에 꼽아서 여기는 그냥 둘 거고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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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거고 물론 질감을 좀 더 난이도 있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예쁠 수 있겠지만 그럼 니네들이 못 따라하니까 일단은 기본 질감으로 하는 거거든. 뭐 슬라이싱이나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 쓰면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지만 뭐 나 혼자 예쁘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아, 좋아. 이거야. 프레용. 이 느낌이야. 왜? 화생방이야.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이렇게 여기서도 고객들이 이렇게 앞으로 꼽아서 이렇게 빼겠지. 여기서 앞머리 같은 경우도 잡아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허쉬컷이니까 좀 약간 자유분방하고 이런 느낌들이 중요하잖아. 고객들도 좀 자유분방한 느낌으로 원하는 거잖아.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도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질감 한쪽이랑 안쪽이랑 차이 많이 나지. 무게감이나 전체적인 느낌. 근데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지? 허쉬컷 포인트가. 근데 생각보다 엄청 쉽지. 오씨 무게. 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지. 이렇게 귀가 나와야 돼 일단. 그래서 오씨 개 잘 잘랐잖아. 아, 몸이 안 좋아 갑자기. 아. 그래서 질감 보면 되고. 자, 질감 처리까지 해서 이렇게 다 했으면 이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틴닝으로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데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다 디자인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보는 게 훨씬 쉽겠지 얘들아. 늘 얘기하지만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언니가. 맞아. 디자인 안 보고 만드는 거는 너무 애매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 질감 처리 한 데랑 안 한 데랑 차이 나지. 조금 더 얄쌍하게 하고 싶어 이런데. 그러니까 약간 작게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뽑으면 이런 느낌은 떨어지지. 여기도 지금 끝에 내가 막 느끼기엔 좀 길단 말이야. 이런데도 틴닝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이런 느낌으로 떨어뜨리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틴닝만 잘 써도, 기본 틴닝만 잘 써도 허쉬컷은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